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하고 내려온 양산은 집회로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최근 1인 시위자가 경찰을 깨물고 또 관광객과 서로 싸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김해 가야의로원 건립공사가 8개월째 중단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규모 기공식까지 열었지만 현재 공사의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이틀째 4만 명 안팎을 기록하고 있고 경남에서도 사흘 연속 2천 명을 웃돌고 있습니다. 대우 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이 KDB 산업은행 앞에서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경남 뉴스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하고 양산으로 내려온 지 두 달이 지났는데요. 이 사저 앞은 여전히 집회로 시끄럽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1인 시위자가 경찰을 깨물고 또 관광객과 서로 싸운 사건도 있었는데 시위가 폭행으로까지 얼룩지고 있습니다. 김수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두 사람의 주먹다짐이 벌어진 건 지난 13일 오후 1시 10분쯤 60대 관광객이 사저를 향해 욕설하던 50대 1인 시위자에게 항의하면서 말다툼이 시작됐고 서로 폭행까지 이어진 겁니다. 전날에는 소란을 피우고 경찰을 깨물기까지 한 시위자 2명이 체포됐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일단 출석 요구해서 사실관계 조사를 해야 되고 그래갖고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이제 뭐 처벌을 하는 거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양산 평산마을로 귀향한 지 어느덧 두 달. 고요했던 마을은 이제 예전 모습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사저 앞은 극우 성향의 유튜브 운영자들이 진을 치고 있고 태극기와 성조기, 수갑까지 내걸려 있습니다. 주민들은 한편으론 정치 성향을 이해한다면서도 아, 시끄러운 거는 마찬가지고 저 위에보다 여긴 조금 덜하다 하는 거 원래 너무 떠드는 너무 과잉을 해가지고 떠드니까 있는 그대로만 하면 되는데 지금도 내려다 보니까 뭐 유튜브 하는데 사람들 그래서 욕을 샀더라고. 근데 그래서도 뭐 저 자기네들 하는 거다. 주말이면 마을이 온통 욕설과 고성으로 가득하다며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불편하지 마을이 서로 불편할 수 없죠. 이게 웬일은 뭐 안 그랬는데 뭐 제 소리도 잘 안 들리고 그랬는데 수급은 굉장히 심한 소음이 좀 심하죠. 좀 시끄러울 때는 서로 사람도 많이 다니고 차도 꽤 없어가지고 뭐. 한편 문 전 대통령 비서실은 사전 내부를 몰래 촬영한 유튜브 운영자를 스토킹 혐의로 지난주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헬로TV 뉴스 김수정입니다. 네, 김해 가야 의료원이 문 열기 기다리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특히 김해 시민들이 손꼽아 기다리실 텐데 단일 병원 면적으로는 전국에서 가장 큰 종합병원이라서 기대가 큽니다. 네, 그런데 건립공사가 8개월째 지연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대출받기로 했던 금융기관과의 협약이 깨졌기 때문이라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김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11월 대규모 기공식까지 열며 야심차게 출발했던 김해 가야의료원 건립공사. 지하 4층, 지상 17층 규모로 국내 단일 병원으로는 최대 면적입니다. 하지만 8개월이 지난 지금도 부지는 텅 비어 있습니다. 곳곳에 공사 자재만 보일 뿐 공사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가야의료원 공사 현장인데 건물을 세우기 위한 기초작업도 아직 준비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가야의료원 건립을 추진 중인 경희중앙병원은 건축비를 대출하기로 했던 금융기관과 협약이 깨지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대장동 사건이 터지면서 은행들이 신규 사업에 부담을 느꼈다는 게 병원 측 주장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금리가 오르고 자재값이 급등한 것도 2중, 3중고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이행할 의지가 충분히 있으신 거죠? 당연히 저희는 뭐 끝까지 중국 날 때까지 끝까지 완주할 계획입니다. 다만 저희가 당초에 발표한 개원 일자보다는 현재 일정이 늦어지는 만큼은 지연이 될 수 있는데 최대한 빨리 지어서 시민들 곁으로 갈 수 있도록 차질이 빚어지면서 당초 목표했던 2025년 개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 병원 측은 건설 자금을 빌려줄 은행을 찾느라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자금만 확보되면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기법을 찾아
최대한 빨리 공사를 완료하겠다는 게 병원 측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영민입니다. 경남에서 사흘 연속으로 하루 2천 명이 넘는 확진자 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3일 하루 경남에서는 모두 2,085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해외 입국 27명을 제외하면 모두 지역 감염입니다. 지역별로는 창원이 63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김해 388명, 양산 298명, 진주 225명 등입니다. 이날 기준 22명이 입원 치료, 9,700여 명이 재택 치료를 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위중증 환자는 3명입니다. 경남의 병상 가동률은 28.6%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77개의 중증병상 가운데 22개가 사용되고 있고 55개가 여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14일 발표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9,196명, 이틀째 4만 명 안팎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는 일주일 전보다 2배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여름철을 맞아 사회적 활동이 늘어나면서 재확산이 시작되는 걸로 보이는데요. 확진자 한 명의 전파력을 알려주는 감염 재생산 지수도 6월 첫째 주 0.74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1.4까지 뛰었습니다. 이처럼 재확산의 이유는 뭘까요? 방역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 효과가 떨어지는 시기에다가 대규모 확진으로 얻었던 면역력도 함께 줄어든 점을 꼽습니다. 또 여름철 에어컨을 사용하게 되면서 환기가 안 되는 점도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유행이 다시 확산하는 만큼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는 유지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재개에 대해서는 아직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올여름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2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무엇보다 백신 예방접종과 개인위생수칙 준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우리 지역의 부동산 소식을 짚어보는 부동산 돋보기 시간입니다. 최근 경남 김해를 중심으로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80%가 넘는 주택을 일컫는 깡통 전세 위험이 커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과 대비책을 알아봅니다. 전화로 한국부동산학회 회장 정상철 창신대 부동산금융학과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정상철입니다. 최근 지방을 중심으로 깡통 아파트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전세가가 매매 가격보다 높은 역전세 현상이 속속 나타나면서 지방을 중심으로 이른바 깡통 아파트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최근 그 지방의 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세값이 매매 가격보다 높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그 깡통 전세 현상이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특히 빌라와 저가 아파트가 밀집돼 있어서 갭 투자 열풍이 불었던 그 지역에 이런 깡통 전세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깡통 전세의 가장 큰 이유가 최근 들어 집값이 하락하고 또 전세값은 오히려 오르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한국부동산은 동계에 따르면은 그 현 정부가 출범한 올해 그 5월부터 6월 말까지 서울과 광역시를 뺀 9개 도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0.01% 내렸고 같은 기간 아파트 전세값은 오히려 0.11% 이 상승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남의 전세 거래 상황도 우려할 상황인지 궁금한데요. 주의 깊게 살펴야 할 도내 지역이 있습니까? 네, 실제 그 지난 4월 김해시 부곡동에 있는 한 아파트인데 80제곱미터가 1억 4,900만 원에 팔렸는데 팔고 난 다음 달 이보다 높은 가격인 1억 6,200만 원의 전세 거래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습니다. 네. 부동산 업체 자료를 살펴보니까 전국에서 최근 갭 투자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지역 중에 하나가 김해시인데 지난해 8월 이후로 보면은 김해시가 1,512건으로 전국에서 갭 투자, 그 매매 거래 증가 1위로 나타나 있을 정도입니다. 다음이 그 경남에서 갭 투자 매매 거래가 많이 이루어진 곳이 진주시인데, 그 이들 김해와 진주는 상대적으로 그 부산과 창원이 부동산 규제를 묶이면서
규제가 없는 김해와 진주 쪽에 풍선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갭 투자 매매 거래 건수는 김해와 진주보단 적지만 갭 투자 비중이 갱남에서 가장 높았던 지역은 창원 성산구와 마산 해운구로 나타났으며 이들 지역은 각각 9.3%의 갭 투자 비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현재 상황에서 보면 전세를 구하는 분들이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 텐데요. 전세 계획 있는 도민 중에 특히 김해 지역으로 전세 계획 있는 분들이 알아야 할 사항이 있다면요. 네, 먼저 전세값이 지나치게 비싼 집은 피해야 합니다. 통상 전세값이 집값의 80%가 넘으면 위험합니다. 그야말로 깡통 전세가 될 위험이 크다고 보는 것이죠. 네. 그리고 전세 계약 시에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혹시 모를 깡통 전세에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해 놓으면은 전세금을 뗄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전세값이 매매가보다 비싼 경우엔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에도 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깡통 전세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보증보험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점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세가가 매매 가격과 비슷하거나 또는 전세값이 집값보다 높은 매물은 절대 계약을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지금까지 부동산 돋보기였습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 경남지회가 제11회 인구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 극복을 위해 노력한 7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이어진 2부에서는 공감 토크를 진행해 청년들이 생각하는 청년 지원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경남 인구의 날 기념 행사는 경상남도와 인구보건복지협회 경남지회가 함께 인구의 날을 기념하고 현 사회가 처해 있는 인구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알리기 위해서 매년 7월 인구주간에 맞춰서 기념 행사와 홍보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이 KDB 산업은행 앞에서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은 단체 교섭과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천막 농성과 함께 단식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산업은행과 윤석열 대통령이 대우조선해양의 최대 주주와 실소유주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류명열 의장을 비롯한 김해시의회 의장단이 14일 프레스센터를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의장단은 협치를 통해 시민들의 바람을 실현시킬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장유소 확장과 관련된 기자들의 질문에 안선환 도시건설위원장은 현재 장유소 확장 이전이나 증설을 논의할 시기는 지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은 소각장 인근 주민들의 재산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관련 인프라 구축이 더욱 시급한 과제라고 전했습니다. 창원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내년 국비 확보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시는 14일 국회 본관에서 홍남표 시장을 비롯한 지역 8개 기관장과 김영선, 강기훈 등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원전과 항만, 물류 등 41건의 핵심 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 대책을 논의했으며 실질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빈민운동의 대부 고 재정구 선생의 생가복원이 추진됩니다. 고 선구는 14일 생가를 기부 체납한 재정호 씨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부동산 특별조치법 등의 절차를 거쳐 등기 이전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복원사업 추진을 통해 재정구 생가를 지역 문화와 역사를 알리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도내 16개 지역위원회 중 13개 지역위원회 위원장을 확정했습니다. 창원시 진해구와 진주시갑, 밀양시 의령군 함안군 지역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주 경선을 통해 선출합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지역위원장이 모두 확정되면 위원회별로 조직 개편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